냄새 풀풀 나는 러쉬 외향인 직원들로 가득한 러쉬입니다. 편하게 쇼핑하세요. 크리스마스 행사 중입니다. 물어보시고 구매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휘트니입니다. 휘트니를 찾아주세요. 혹시 MBTI 아이 성향이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온라인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용기로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리 가발인데 되게 저 예뻐요. 엘라. 가발 되게 자연스럽다. 가발 이게 아니에요. 잘 되신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어서오세요. 러십니다. 바지시죠? 저번에 빨개 먹고 내가 샤워까지 시켜드렸던 그 고객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저도. 제가 인스타 염탐을 하고 있었는데 요새 여행 중이시죠? 캐나다에서 오로라 찍은 거 봤는데 진짜 제가 좋아요 눌렀잖아요. 근데 캐나다면 메이플 시럽 메이플 유명하잖아요. 시럽 완전 사오셨어요?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캐나다 갔다가 그 직구를 내세워 오셨어요? 좀. 급한 일로 오셨는데 비행기 연착이 돼서 24시간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부터 때꼬물이 줄줄 흐르시는구나. 안 되겠다. 저희가 이번에 3명이니까 저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떼꾸물 싹다 빼드릴게요. 저희 제품으로 싹다 도배 한번 해보세요. 뭐 어때? 나다 봤는데. 내가 다 예, 봤는데. 봤잖아요. 우린 여자끼리. 우드 벗을까요? 우드 벗을까요? 같이 벗을까요? 바지 같이 벗을까요? 벗어. 그런 거 필요 없대. 알아서 벗. 짱이야, 짱. 진짜 뽁대고 역시 전설의 고객님. 그러면은 제가 얼굴부터 일단 클렌징 들어갈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네, 러십니다. 저희가 이거 진짜 끝내주는 제품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러십니다. 다크 엔젤스라고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시꺼맣죠? 지금 고객님. 지금 고객님 정말 시꺼매요. 근데 얘는 수소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로즈우드랑 시더우드 오일이랑 숟가루랑 설탕 그리고 아보카도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래 수지 피부를 정화해주는 성분이잖아요. 내 손톱도 되게 까맣네? 여기다가 되게 약간 진흙처럼 굉장히 되게 부드럽고 촉촉해요. 약간 버터 같아요. 버터. 어머머. 이걸로 제가 고객님 얼굴 깨끗하게 씻겨드릴게요. 이게 수치 우리 엄마 아빠 집에 가면 하나씩 머리맡에 놔두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이게 피부도 똑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까매가지고 막 국물이 줄줄줄 흐르는데 너무 놀라시지 마세요. 이게 자 이렇게 약간 알갱이 느껴지시죠? 이게 수도 알갱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약간 꼼꼼하게 안 씻으면 살짝 검은 색깔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깔끔하게 씻게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거품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지만 정말 깔끔해져요, 피부가. 세정력이 진짜 우수해요. 시커매지셨다. 자, 이제 헹궈드릴게요. 깨끗한 수건으로. 2년 만에 뵙는 거죠? 아, 웬일이야. 저 고객님 기다리다가 머리가 하얗게 다 샜잖아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여행 다니면서 너무 즐거우셨겠다, 그쵸? 얼굴 하얘지고 깨끗하신 거 보고 너무 좋아요. 이제 페이스랑 바디 스크럽을 한번 해드릴 건데 얼굴 스크럽 하면 이렇게 각질 쌓이셨을 것 같으니까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오션 솔트. 솔트라고요. 요즘 멀티 시대잖아요. 얘가 완전 올라운더예요, 올라운더. 얘는 보시면 바닷소금 알갱이랑 그다음에 라임, 자몽, 바이올렛, 코코넛 오일 그리고 아보카도 버터가 파도처럼 파도를 타고 밀려오는 그런 제품이에요. 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그 원료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다양한 스크럽 효과를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제 피부가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알갱이가 좀 굵어요.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알갱이가 얼마나 굵냐면 알갱이가 눈에 보일 정도로 좀 굵죠. 그래서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물을 좀 많이 섞어서 조금 묽게 해서 쓰시는 편인데, 근데 고객님처럼 이렇게 낯짝 두꺼우신 분들은 그런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얹어가지고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여기다가 냄새 너무 좋죠? 라임 냄새가 진짜 상쾌해요. 이렇게 알갱이가 조금 있어도 자, 내 손 안에 받아 갑니다. 고객님, 세계여행 하시는 거예요? 너무 부럽다. 근데 여행하다 보면은 가끔씩은 이렇게 일정에 밀려가지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거나 시차 적응 못해가지고 피부가 좀 혹사당하는 일도 많으시겠다,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약간 피부가 살짝 원래 좋으신데 약간 지쳐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각질 살짝 제거하면은 새 얼굴 나오실 것 같아. 기대된다. 되셨고요. 제가 각질 제거하는 김에 립도 각질 제거 들어가야죠. 저희 립 스크럽 제품이 진짜 좋거든요. 이 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진저 브레드. 진저가 뭐죠? 생강이죠, 생강. 맞아, 맞아. 생강 그 색깔이죠. 딱 냄새를 맡아봐도 우리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생각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제품이에요. 왜냐면 주성분이 시나몬, 생강, 코코아 파우더, 호호바 오일, 설탕, 바다소금, 쉐어버터 이런 것들이 꽉꽉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냄새가 서양에서는 되게 크리스마스 그런 연말 느낌인가 봐요. 네, 그런 디저트도 이런 맛으로 많이 나온대요. 네. 부드러운, 되게 부드럽게 각질 제거해줄 수 있어요. 입술에 보습감도 줄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날 추워지면 각질 한창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제 겨울 되면 남친이랑 키스도 해야 되는데 각질 투성이면 어떡해요? 다 벗겨내야지. 남친이 호시탐탐 탐내게 만들어줘야죠. 자, 근데 이거 약간 군침이 돌아가지고 맛보지 않게 주의하세요. 입술 네,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살살 문지를게요. 아프지 않게 일개입술이. 근데 달달하죠? 맞아요. 이렇게 각질이 밀려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됐다. 립스크럽 제품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버블껌 네, 냄새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접은 입술에다가 또 얹어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침 한번 발라주면 끝이지 뭐. 이게 인기 제일 많아요. 네, 립스크럽 중에서는 얘가 인기 제일 많아요. 네, 이거 남친이랑 같이 이렇게 하고서 둘이 동시에 스크럽 하세요.
남자친구 있어 좋겠다. 이게 수크로스라고 해서 자연에서 얻은 천연 설탕 알갱이거든요. 네, 다 녹아 없어지고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콘. 이 친구는 색깔도 유니콘처럼 투톤이에요. 이쁘죠? 이렇게 파란 톤 있고 밑에 가면 보라색 색깔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크로스 성분이고요. 자두랑 호호바 오일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어도 죽지는 않아서 드셔도 괜찮은데 드시지 마세요. 고인이 그러면 이제 머리 떡 지셨으니까 빨리 머리 감도록 해요. 탈색 멋이잖아요. 탈색 피부. 매니저님, 혹시 우리 고객님 머리 감겨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감겨드리면 안 돼요? 직원들이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가지고 제 영광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손톱을 기렸거든요. 두피 다 파버릴 수 있어요, 진짜. 제대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샴푸부터 해드리고요. 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준비하실 동안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저희 컨디셔너 쓰세요? 컨디셔너 구입 안 해보셨죠? 컨디셔너가 이게 파워라고 해서 트리트먼트인데요. 그 지금 러시에서 트리트먼트는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거든요. 얘는 고구마랑 메이플 시럽이랑 그리고 아몬드 오일이랑 마카다미아 너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되게 견과류랑 구수한 진짜 고소해. 고소해. 너무 고소해. 너무 고소하죠. 응. 그래서 되게 자연적으로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시원하시죠? 떼국물 줄줄 나와요. 와. 근데 진짜로 이렇게 떼국물 흐르는 고객님 처음이에요. 와, 진짜. 시원하시겠다. 너무 시원하시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꺼버릴게요. 네. 시원하시죠? 깊이 마사지 이렇게. 자, 드셨습니다. 헹궈 드릴게요. 자, 쫓아 드릴게요. 머리 쫓아 드릴게요. 됐습니다. 자, 이제 닦아주시고요. 저희 이거 파워하고 그 다음에 요거 대박이거든요. 탈색이시잖아요. 탈색하신 분들은 요 바이올렛 크림 요게 진짜 좋아요. 이거는 어떤 제품이죠? 요거는 고객님 저도 탈색 피플이잖아요. 머릿결 솔직히 처음보다는 많이 상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보색 샴푸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저희 러쉬에서 보색 컨디셔너가 나왔어요. 보색 기능이나 컨디셔너가 어디 흔한가요? 거의 솔직히 보색 샴푸는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보색 컨디셔너. 지금 머리 색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저 지금 이렇게 긴 머리 이 정도로 안 상했으면 그거는 진짜 이유가 있거든요. 맞아요. 요거 때문에 그랬어요. 빨리 발라드려요, 우리. 발라드려야겠다. 등고 발라드릴게요. 제품 안 아끼고. 이게 질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맞아요. 티핑입니다. 장난질 치지 마시고 빨리 해주세요. 너무 재밌다. 이렇게 닦아주고 머리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발라주시는 거예요. 발라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식으로. 벌써 들어가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바를 건 없는데 우리 고객님, 전설의 고객님이니까 저희는 진짜 제품을 아끼지 않아요, 고객님. 절대 아끼지 않아. 진짜 아이고 진짜 완전 물미역됐어 지금. 너무 좋아. 컨디셔너까지 하셨고 고객님 이제 샤워하실 거니까 옷 벗으세요. 네. 어? 샤워하시게요? 네. 샤워하시게요? 맞아요. 제가 해도 될까요? 진짜 전설의 고객님 꼭 맨날 뵙고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가지고 오늘 허락해주실래요? 허락해주실래요? 허락. 대박 구경 한다 진짜. 대박 구경. 진짜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이 다 쳐다보는데도 기빨리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어, 대박 대박 괜찮다 괜찮다 확실히 진짜 기빨려. 고객님 진짜 최고야. 외투부터 시원시원하게 벗으시네요. 시원시원하시다. 그거까지는 맞으시면 사장님 진짜 대박. 진짜. 저희 그러면 샤워젤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샤워젤 네. 요거 네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베리 베리 크리스마스. 왜냐 크림베리랑 블루베리가 함유되어 있어요. 맞아요. 이제부터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고 베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요거 보시면은 여기 보이세요? 펄. 펄 보이세요? 너무 이쁘죠? 이게 저기 그 진주 아니고요. 플라스틱 아니고요. 해초에서 추출한 거예요. 대박이죠? 맞아 맞아 맞아. 어이구 잠시만요. 잘 보이시죠? 두들겨봐요. 너무 이쁘죠? 두들겨봐요. 잘한다. 잘하죠? 어 너무 이뻐. 이 그거 아시죠? 미세 플라스틱 쓰시면은 바다보다 흘러 들어가가지고 진짜 안 좋은 건데 저희는 착한 플라스틱 쓰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게 오렌지랑 베르가못 오일이 함유돼 있어서요. 거품이 진짜 풍성해요. 그래서 진짜 쉬고 싶은 날 이렇게 거품 많이 내셔가지고 누워 계시면 거품이 이불 같이 보여가지고 진짜 잠이 솔솔 오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24시간 동안 그렇게 하고 계셨으면 도와주세요. 벌써부터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나죠. 와 풍성해. 그냥 몇 번 주물주물 했을 때 얼마 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은 목에 목선이 너무 예쁘세요. 목선이 주름도 하나 없어요. 와, 여기 쇄골에 물고이시겠어요. 재물을 안 하셨구나. 괜찮아요. 저도 안 해요. 겨울에 누가 해? 자 이쪽도. 제가 이렇게 목욕하는 드립 가르쳤어요. 그러지 마세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다리 한번 들어보실게요. 다리 하나 들어주시고. 네. 여기 사타구니를 진짜 잘 닦아주셔야 되거든요. 여기 진짜 과감하세요. 색소침착.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에 또 우리가 좋은 제품 있잖아요. 굉장히. 그런 거 몰라요. 모르세요? 몰라요. 이따가 추천 제가 따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발 좀세 발. 시원하시죠? 여기 발 사이사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어? 발 뒤에 각질도 조금 거기에 좋은 것도 추천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사타구니 잘 저희 그동안 요거 따라서 요근요근 요근요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되게 풍성한 거품인데요. 얘는 이따 소개해주세요. 네. 와, 지금 거품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진짜 안 재미하시겠어요. 그런 거 모르세요. 자, 그럼. 와, 다셨다. 이제 와. 젖은 타올로 이제 싹 이따가 손 좀 닦으시고요. 네. 타올로 손님 몸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리 벌리세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윈니님이 진짜 음식을 주는 거에 재능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근데 이러신 분이 많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런 고객님 너무 원했어요. 너무 원했어요. 자주 오세요 진짜. 자, 괜찮으시죠 이제? 네. 같은 라인인데 이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거 향기가 진짜 좋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같아요? 하나, 둘, 셋. 달고나. 예. 맞아, 맞아. 달고나, 달고나.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펄 보이시죠? 이런 거. 인공 아닌 거. 인공 아닌 거 아시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화장품? 이런 샤워젤에 들어가는 이런 펄. 미세 플라스틱. 맞아, 맞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맞아. 진짜 안 좋은 건데 이거는 아니라고. 옷 입으셔도 돼요. 옷 입으세요. 옷 입으세요. 옷 가져왔어요. 옷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하나 넣어드릴까요? 요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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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마시겠어요? 오, 네네. 넣어드릴게요. 요거랑 요거랑 여기요 여기.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개운하시겠다 진짜. 콧구멍 다 빠지는 거 진짜 완전 신수가 허네요. 너무 예뻐요. 근데 막 이렇게 당기거나 건조하지 않으시죠? 아 맞아. 이제 저희 저기 좀 스킨케어부터 딱 들어가야 되겠다. 좋아요. 이거는 일단 급한 대로 일단 좀 먼저 뿌리고 좀 먼저 뿌리고 설명 들어갈게요. 자, 자 얼굴 눈 감으세요. 둘. 좋습니다. 쏘먹는 거 봐. 어머머. 고객님 피부 타입에 딱 맞나 봐요. 아, 이 제품 어떤 거냐면요. 저희 러쉬 제품 중에 바디 제품만 있는 줄 아시는데 사실 저희 기초 제품이 진짜 끝내줘요. 네. 얘는 오로마 워터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라벤더랑 로즈 워터가 주성분이거든요. 민감성 피부 그리고 고객님처럼 장기 여행에 지친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고 약간 그 심신 정화 라벤더가 약간 기분 싹 가라앉혀 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크 내려오셨는데 지금 뿌려야 돼. 저도 그래서 가끔씩 화장솜에다가 충분히 적셔가지고 팩 없을 때 마스크팩처럼 이렇게 화장솜 이렇게 올려가지고 팍 해주는데 진짜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팩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향기도 너무 좋잖아요. 그쵸? 아, 또 비슷한 걸로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인기 많아요. Breath of Fresh Air. 얘는 알로에베라랑 바닷물, 온천수, 해수 그리고 미네랄 성분들 들어가 있거든요. 얘도 한 번만 뿌려드릴게요. 진짜
프레시하죠, 진짜. 맞아요, 맞아요. 나 저 한번 뿌릴게.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 이 해초가 피부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미역이 되게 미끌미끌하잖아요. 내 피부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지. 다시마 잘 드세요. 오, 피부 혈을 깨끗하게 해주잖아요. 다시마가 피부에 발라도 좋아요. 발라도. 그래서 이게 상큼한 숨결 저도 줄게. 상쾌하죠. 왜 그래? 저는 그래서 욕실에도 놔두고 방에도 놔두고 차 안에도 놔두고 가는 곳마다 없는 게 없어요, 이 제품이. 토너까지 바르셨으니까 페이스 마스크도 발라드릴게요. 저희 제품 그쵸 많이 써보셨잖아요. 작년에 2년 전에 벌써 2년 전이야. 이제 오래됐어요. 그때 요거 사가셨잖아요. 그쵸? Don't look at me. 이거 너무 좋죠? 맞아요. 이거 좋아요. 이거 사셨었고 괜찮았죠? 저도 이거 진짜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거 사셨잖아. BBC 위드 맞죠? 이거는 진짜 너무 좋죠. 지금 발라드릴까요? 그쵸? 새로운 걸로 보시면 좋잖아. 맞아. 저희 이거 괜찮아요. 카타스트로픽 코스메틱. 얘는 블루베리랑 카모마일이 들어있거든요. 블루베리가 노화 방지에 되게 좋은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얘가 그냥 블루베리를 또 안 넣어요. 러쉬가 깐깐한 브랜드잖아요. 자연 농법으로 유기농으로 직접 키운 블루베리를 또 넣었어요. 또 그래서 블루베리 알갱이가 여기 보인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블루베리 보이시죠? 먹고 싶죠? 그래서 이거 되게 촉촉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날에 피부 관리하고 집중 관리해야 될 때 해주시면은 피부 확 좋아지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수분이랑 영양가도 영양분도 주고 좀 보드라워질 수 있고. 그쵸. 나 말 왜 이렇게 못해.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것도 추천드릴게요. 고객님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메틱 워리어인데요. 얘는 두부랑 청포도랑 꿀이랑 마늘이 들어있어요. 마늘 냄새 나거든요. 그쵸? 처음에는 발랐을 때 티트리 향이 나거든요. 근데 세안을 하고 나면 신기하게 장미 냄새가 나요. 되게 촉촉하죠? 약간 묽어요. 수분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네, 얘도 마찬가지로 한 10분 정도 발랐다가 미온수로 헹구시면 돼요. 둘 중에 어떤 걸 드릴까요? 블루베리, 마늘, 블루베리, 마늘, 블루베리 발라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마. 코, 턱뼈, 쏙쏙쏙쏙쏙쏙. 블루베리 향 난다, 그쵸? 얼굴에서.
이대로 10분 정도 계실게요. 아, 비비씨도 또 사신다고요? 비비씨도 떨어지셔가지고 이건 그냥 계속 놔두고 쓰시는구나. 그쵸, 이건 진짜 내 손 안에 보령인데. 내 손 안에 머드팩이지. 맞아요. 이건 쟁여놔야 돼요, 진짜. 이거 그럼 담아놓을게요. 네. 지금 발라드린 것도 괜찮죠? 그것도 사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아까 트리트먼트도, 네. 그거 하고. 파워도요? 파워도 괜찮으셨어요? 네. 토너 이종하고.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것도요? 샤워젤? 진짜. 두 개 다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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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네.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보여드린 것들 다 저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얼굴 말리는 동안 저건 안 하세요? 네. 버블바는 안 필요하세요? 버블바 안 보여드리면 러쉬가 아니지. 러쉬원한테 그런 거 안 선호하지 마. 저희 크리스마스 세상 상품 나왔으니까 싹 다 보여드리세요. 맞아, 맞아. 매니저님, 점장님 네. 찾으세요. 네네. 다녀올게요. 아니,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근데 너무 좋은 냄새가 있어가지고 추천해드리려고. 맞아. 안 사시면 후회하니까. 솔직히 러쉬하면 버블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행사도 해가지고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 고객님 목욕도 하시고 배고프시죠? 잠시만요. 요거 시나몬 빵 좀 드세요. 맛있겠다. 고객님. 진짜 빵 아니에요. 요거는 시나몬이라는 버블바예요. 와, 진짜 냄새가 미국 부엌 냄새나요. 미국 부엌 냄새. 진짜. 요게 진짜 부엌의 달콤한 냄새와 약간 알싸함을 담아가지고 요거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조금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나몬 오일하고 클로버 오일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달콤 쌉싸름한 향기가 나요. 조금씩 으깨가지고 수돗물 안에 틀어놓으시면은 잘 녹거든요. 그리고 이게 색깔도 색깔이지만 이 달콤한 냄새가 진짜 시나몬 냄새 너무 좋아요. 한번 섞어볼까요? 네. 막 섞어 섞어. 저는 이것만 써요, 진짜. 와우. 색깔은 이런데. 색깔 너무 영롱하죠? 와, 진짜로. 너무 예뻐. 바로 막 크리스마스가 생각나지 않아요? 인연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솔직히 지금 성탄절에는 약간 이런 붉은색 계열이 맞아. 조금 필요로 하거든요. 욕조까지 이 색으로? 그럼 인기 진짜 많으시게 대박이다 진짜. 이것도 아 두 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또 크리스마스를 겨냥해가지고 나온 제품이 있잖아요. Santa's G-Pen 캔디 케인이라는 제품인데 요거 색감이 말린 이게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로. 이건 조카한테 절대 걸리면 안 돼요. 그냥 먹어버려. 사탕인 줄 알아. 아니 내 조카 먹었잖아. 먹었어. 괜찮아. 천연이라서 괜찮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를 특히 어떻게 쓰냐면은 요거는 트리 위에다가 그냥 걸어놓기도 해요. 그러면은 색감도 예쁘고 향도 좋고 이런 게 일석이조. 이거 진짜 제 스타일인데 약간 페퍼민트, 설탕, 그리고 뭐 레몬민트, 베르가몬, 시트러스 약간 이런 조금 그 깨끗하게 하는 그런 청량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민트 냄새 나고. 깔끔한 냄새 좋아하시면은 요것도 추천드릴게요. 약간 목욕탕 냄새. 그런 냄새. 맞아. 페퍼민트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아, 조카 있으시다고. 아, 그러면 뭐 넣어드릴까요? 요것도 네네. 네. 탁월한 선택이세요. 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객님 이거는 진짜 안 사셔도 되는데 제 최애. 자, 나옵니다. 봐봐. 안녕하세요, 저예요. 인간 복숭아. 인간 복숭아 난리 났다. 그냥
인간 복숭아 그 잡채. 근데 요것도 복숭아 그 잡채. 인간 복숭아 되고 싶으세요? 과즙 터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쓰세요. 아니, 아 근데 너무 죄송한데 우리 고객님은 딱복 파세요? 물복 파세요? 어, 난 딱복인데. 아니, 고객님은 저희의 축복이라서. 요게 자몽이랑 복숭아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좋은 냄새는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빵빵. 그리고 다바나꽃. 다바나? 다바나 다바나. 와비 와바라비 오바나. 그래서 이거 진짜 한두 개만 집 안에 넣으셔도 인테리어로 진짜 굿이거든요. 그러면 또 요게 빠질 수 없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집에서 하실 때는 이렇게서 쓰세요. 여기서는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집에서는 이런 게 봉르가즘 아니겠어요? 봉르가즘. 이게 이렇게 해서 한 몇 번 쓸 수 있죠? 원래 한 두 번 나눠서 쓰는 건데 저는 네 번까지도 써요. 복숭아 주스 드셔. 저도요. 저 쿨피스 먹을래요. 쿨피스. 네, 쿨피스 먹을래요. 완전 쿨피스 먹을까요? 네. 농담 농담. 민우 이렇게 이거 긁어줄 수 있어. 농담 농담. 아 진짜. 그럼 요것도 장바구니 들어갑니다. 억지로 안 사셔도 되는데. 슉슉슉슉슉슉슉. 그리고 진짜로 안 사셔도 되는데 저희가 또 러쉬하면 뭐예요? 맨스마. 너무 예쁘죠? 색깔이 너무 예쁘죠? 근데 버핀. 버핀 아니야. 버핀 아니고 약간 똥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유니콘 푸푸라 푸푸다. 네. 푸푸. 푸푸가 똥이라는 뜻이잖아요. 아우 똥 냄새. 농담 농담. 이거는 진짜 좋은 향기가 나요. 진짜 좋아요. 꽃 냄새 나는데 꽃 냄새. 아 이게 자스민이 들어가서 꽃 향기가 더 퍼지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딱 이렇게 물에 딱 넣어가지고. 맞아. 물에 넣으면 이게 보여드릴까요? 아 진짜 뭐 저희 괜찮아.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아끼질 않은 거거든요. 그냥 해드릴게요. 하나 다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색감 대박. 와 진짜. 그리고 이게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약간 향기 자체가 뭔가 장난치고 싶은 그런 향기가 나고. 와 진짜 좋다. 약간 이렇게 장난치고 싶어하는 향기여가지고 조금 젊은 고객님한테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색깔 미쳤죠 진짜. 와 진짜 좋다. 왜냐면은 좀 같이 놀고 싶잖아. 놀고 싶으니까 그런 형형색 색깔이잖아. 중요한 거는 여기 아까 자스민 들어갔죠. 베르가몬 들어갔죠. 다바나도 들어갔습니다. 다바나 오랜만에 잡아놨구나. 와우. 그리고 저희가 크리스마스 시즌 상품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하면 뭐예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괴로. 웃잖아 울어도 돼. 사실 산타는 없거든. 오마이갓. 근데 여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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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엔 있어. 그래. 와 산타 할아버지다. 요거는 매직컬 산타라는 제품인데 세 가지 향이 동시에 나요. 색깔이 여기 설탕, 그 다음에 레몬, 꽃 향기가 세 가지가 어우러져가지고 냄새가 아주 다채로워요. 잠깐만요. 지금까지 이거 보이셨어요? 보이세요? 잠깐 어린이 당첨. 당첨. 그러면은 진짜로 크리스마스니까 저희가 선물처럼 요거 하나 다 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또 색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색 향기도 너무 좋고. 어 귀여워. 아 요거는 몇 개? 아, 네 개요. 선물하시려나 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주시면 안 돼요? 제발요. 닭. 요거까지 보셨고 그러면 무슨 일이에요? 안정이 지금 이제 요거 베스밤이랑 버블바 네. 다 구매하신다. 진짜 대박. 지금까지 얼마 팔았어요? 5,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7 좋았어. 고객님 저희 좀 오늘 많이 사셨으니까 좀 더 팔아도 돼요? 완전 더 크시다. 대박이다 진짜. 참 멋있다. 손 좀 닦고 오세요. 네. 고객님 이거 마사지 바거든요. 요거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게 저 손님 없을 때 저희 가게에서 맨날 이러고 있거든요. 이게 지압 효과가 되게 좋아요. 그죠? 마사지 오일이죠. 마사지 오일로 만든 바인데 이게 버터처럼 체온이 닿으면 녹아요. 고객님 팔뚝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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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지르면 촉촉해진 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한 상태로 이렇게 주물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죠? 엄청 시원하죠? 이렇게 혈자리 제가 이렇게 눌러드릴게요. 오늘 5,7 정도 하셔가지고 제가 특별히 진짜 시원하게 한번 제가 온 여독 싹 다 풀리게 해드릴게요. 이쪽 팔뚝, 이쪽 팔은 요걸로 해드릴게요. 요거 얘는 방금 보여드린 애는 그레스 풀 냄새가 되게 상큼하고요. 이쪽 팔에는 요거 해드릴게요. 이치피치. 이치피치는요 자 그러니까 과일 향이 확실히 나죠. 복숭아 냄새도 나고 이렇게 쭉쭉 혈자리 풀어드리며 여기 이렇게 목에도 좀 해드릴게요. 목에 이렇게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쪽에도 자 목 한번 마사지 해드릴게요. 이렇게 시원하게 근육이 좀 더 말랑말랑하게 풀려야 더 많이 사실 테니까 장난이에요. 됐습니다. 시원하죠? 림프 이런 데다가 이렇게 자주자주 해주시면 피로가 되게 싹 풀려요. 두 개요? 이거 두 개요? 어떻게 못 살아.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사시는데. 엘라님. 엘라님. 네. 이거. 네. 이거 이치피치 두 개만 갖다 주세요. 이치피치 두 개요? 네. 그 비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 이거는 지금 고객님 너무 배고프실까 목욕도 해가지고 이거 한 입 드세요. 센스쟁이 빵빵 멍이야 잔망스럽죠? 고객님 요것도 비누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예 빵 냄새 나는데요. 밀하고 호두가루 통밀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빵 냄새가 나요. 진짜로 진짜로 처음엔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진득하네. 그러니까 빵 냄새가 진짜 난다니까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빵 재료가 들어있어. 밀껍질 통밀가루 샌다로드 에센셜 오일 들어가 각질 제거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빵가루가 이렇게 느껴지게 이렇게 하는 그 밀의 배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촉촉하고요. 그리고 고소하고 갓 구우는 빵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언제 빵을 구워요? 여기 빵으로 얼굴을 그냥 발라버리면 되죠. 아 그러면은 요것도? 근데 요거는 진짜로 드시지 마세요. 진짜로. 얍! 이거는 우리 너무 유명한 차콜. 아 근데 요거는 저희 진짜... 제품들이 검은 것들이 좀 유명해요. 사실. 맞아. 검은 애들이 유명해. 베스트셀러니까. 너무 촉촉한 환경에 있으면 물러지니까 비누 받침만 하나 놓고 쓰시면 좋아요. 비누 받침 무조건 쓰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얘가 좀 녹으면 좀 약간 지금 무서울 수 있어요. 좀 징그러워요, 좀 얘가. 어, 괜찮다. 어, 괜찮다. 그 다음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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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건 프레시 파머시. 프레시 파머시. 신선해.
신선하고요. 카모마일이랑 엘더플라워가 들어가 있고 칼라밀, 라벤더, 글리세린이 들어가 있는데 되게 부드럽고 자극이 없어요. 되게 부드러워요. 순해. 앞에 두 개의 제품보다는 거품이 훨씬 더 잘 나요. 거품 한 번만 내봐주세요. 거품 한번 갈까요? 고객님? Let's go. Let's go. 벌써? 아니 벌써? 거품 많이 나는 거 좋아하시면 얘 쓰시면 돼요. Fresh Pharmacy. 손톱 밑에도 무조건 써야 되는 거 아시죠? 맞아 맞아 맞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뜯기니까. 거품 많은 거 좋아하세요? 노폐물 빼주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빵 좋아하세요? 빵? 아, 다 좋아하신다. 좋아하신다. 못 말려 못 말려 우리 갑부 고객님. 나 진짜 이걸로 하이파이브 할 뻔했잖아.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빨리 손 쓰세요. 오케이. 빨리 손 쓰세요. 아 그러면 세 개 다 빨리 담아주세요. 저희가 또 포장 맛집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기가 막히게 해드릴게요. 엘라님 피곤하지 않으시죠? 저는 1도. 그쵸요? 늙으셔서 피곤하신가요? 약간 약간 그쵸. 아킬레스건이 좀 아려요 지금. 좀 오래 서 있어가지고. 저는 이거 끝나고 또 클럽 가요. 아 예스 예스 예스. 지린다 진짜. 고객님 같이 가실래요? 저희 같이 가요. 저희가 내릴게요. 많이 사셨으니까. 아, 너무 아깝다. 이거 보여드릴까요? 우와 이거 소개해 뭐야? 주세요. 잠깐만 이거 아이폰 아니야? 폰 아니에요? 여보세요? 아, 폰 케이스 아니고요. 이거는 초콜릿 아니고요. 방향제도 되고 입욕제도 되는데 이거는 버터 우든트 벨트예요. 근데 냄새가 딱 봐도 아, 나 버터 들어있다 할 만큼 되게 고소한 냄새가 나거든요. 맡아보세요. 버터 스카치랑 바닐라 들어있어요. 한 칸만 잘라서 캔들번에 올려주시면 방향제 역할도 하고요. 입욕제 쓸 때는 한 4칸 정도. 저는요 솔직히 러쉬 일하면서 스트레스는 전혀 안 받지만 만약에 받는 날이 뭐 하루라도 있다 나를 위한 선물로 요거 딱 4칸 넣어가지고 우산데이 뷰티데이 딱 여기 에어팟 맥스 딱 끼고 관리데이 네. 그런 편이거든요. 호캉스 할 때 쓰세요. 그리고 왜냐면 피부가 너무 촉촉해지니까. 맞아요. 좋았나 아이스크림 냄새나 호두마루. 호두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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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대 때는 좋았나요 정말 그쵸? 내 드립 좋았나?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요. 괜찮죠? 아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이 들고 있는 거 네. 요거는 이름 완전 내 스타일이잖아. 맞아. 바바붐 바바붐 바라비 바라비 바라붐 붐붐붐 바바붐붐붐 요거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딸기랑 자스민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냄새인지 아시겠죠? 그냥 자스민 그 잡채. 빨리 이것도 소개시켜주세요. 이거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 머리색이랑도 비슷하잖아요. 맞네. 연결이다 연결. 요거는 슬리피 러쉬 멜트. 이름에 슬리피 들어가면 무조건 약간 잠 잘 오는 그런 맞아. 성분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라벤더 통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라벤더 잠깐만 저 바로 진짜 고된 하루 마치고 그냥 요거 하나면은 그냥 피로가 싹 풀려요. 맞아요. 완전 내 수면제. ASMR. 요거까지 요것도 저는 진짜 요거 넣고 욕조에서 목욕하면은 7시간 뒤에 깨잖아요. 맞아요. 살 다 쪼글쪼글거리고 살 다 쪼글쪼글거리고. 맞아요. 갈록갈록갈록. 이게 고객님 샤워 젤리거든요. 네 도와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약간 좀 야한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얘가 물에 적시면 거품이 나요. 네 한껏 적셨습니다. 얘 이름은 스노우페어리고요. 스노우페어리 참 많죠. 요정한테서 거품이 나네요. 오 아이들, 조카들이랑 목욕하실 때 애들이 환장합니다. 환장. 이렇게 씻기 싫어하는 또 고객님이나 저 같은 어른들, 아이들 유인하는 거죠. 요정이 부르는 거. 이렇게
너 이래도 안 씹는다. 라임이랑 글리세린, 오트밀크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풍선껌 같은 향기가 나요. 절대 부서지지 않습니다. 진짜 안 부서져요. 제가 엄청 해놓고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호.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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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건데 이거는 지금 사이트에서 품절이고 지금 여기 매장에서만 사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구매하시겠어요? 바이브는 크리스마스 바이브인데 냄새는 약간 한여름 냄새가 나요. 수박 냄새? 메론 냄새? 라임 주스? 어, 저는 사실 저 여름에 너무 더울 때 크리스마스 캐롤 듣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가? 냄새가 되게 트로피컬하고 이거는 지금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이거 데려가세요. 데려가세요. 이요? 예, 이대로 그럼 바로 포장해 드릴게요. 아, 주머니 넣으시겠다고요? 저희 보여드릴 거 아직도 많아요. 그럼요. 저희 이번 영상 한 2시간짜리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직도 한참 남았어요. 저 또 샤워젤리 하나 또 보여주세요. 얘는 트와일라잇이거든요. 이름이. 트와일라잇. 여기도 라벤더 들어있고요. 일랑일랑 오일 들어있고. 진짜 어린아이랑 같이 쓰면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애들이 샤워하기 좋아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재밌어가지고 계속 만지고 싶고 이렇게 슬슬처럼. 맞아요. 그리고 저희 또 뭐 있더라. 안 보이던 아이패드. 아이패드 보여주세요. 네. 아이패드 갖고 계시다고요? 그 아이패드 말고. 그 아이패드 말고. 저희 아이패드 따로 있어요. 러시아 아이패드. 네. 눈 붓기 관리해주는 제품이거든요. 네. 저기 오시네. 선글라스 맞추는 거. 맞아요. 이게 감은 눈 속눈썹 보이시죠? 알갱이 같은 게 있어요. 이거 천연 제품들이 들어있고요. 맞습니다. 네. 되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쓰시면은 10분 정도 붙인 김에 또 10분 더 자는 거죠. 너무 약간 일본 락커 같아요. 이게 붓기가 싹 빠져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저희 러시 직원들 회식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다 이거 붙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붙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시원하죠? 시원하시죠? 요것도 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요거는 재사용하시면 안 돼요. 재사용하시면 안 되고 왜냐면 그래야 우리가 또 팔잖아요. 너무 솔직해. 이거 또 주세요. 난 이거 너무 좋아요. 나 이거 좋아요. 하트. 우리를 쳐다보는 고객님 눈이 하트. 근데 진짜 시원하시죠? 되게 기분 좋죠? 그 놔뒀다가 나중에 열 올리는데 장단지나 이마나 이런 데 올려서 재활용하실 수 있어요. 우와, 어울려. 네, 괜찮죠? 눈에다가는 절대 재사용하지 마세요. 냉장 보관 꼭 해주시고요. 이게 괜찮고 이게 지금 테스트인데 좀 잘라져가지고 이거 잘라졌는데 이런 모양 됐어. 별 모양도 요건 이제 조카랑 같이 하던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정용 퇴비로 버리시면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흡수가 돼요 땅에. 그래서 환경 오염을 안 시켜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그냥 땅에 버려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시원해. 너무 좋다. 이제 저희 색조도 있는데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 환상 금색이고요. 연말 분위기에 딱이죠? 그리고 얘는 제 기본 검정색. 네. 그리고 얘는 청색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오묘하고 예쁘죠? 영롱하고.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데일리로 평소에 쓰시면 돼요. 네? 이런 걸 누가 데일리로 쓰냐고요? 저희 직원들은 다 이사님, 이게 재고가 많이 안 남았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천안점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아 천안점에?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데일리로 쓰잖아요.
저도 항상 바르거든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붓도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슥슥슥슥 발라주면 얼마나 화려하고 사람이 밝아 보이잖아요, 되게. 근데 저가 이렇게 하고 나서 더 사기 싫어지시는 건 아니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예쁘지 않아요?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요거랑 이거랑 색깔 똑같다. 그러면 고객님 지금 그럴까요? 이쯤에서 쭉 계산기 한번 때려볼까요? 알겠습니다. 계산기 가져왔습니다. 자, 저희는 요걸 사용해요. 자, 처음에 그러면은 맨 처음에 하셨던 게 가만 있어 보자. 다크엔젤. 해가지고 먼저 잠시만요. 오렌지 카타스트로피 코스메틱 지금 25,000원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메틱 고려 25,000원. 그 다음에 돈룩앤미 총 25,000원 하시고, 시위드 25,000원. 그 다음에 고객님 이만큼 나왔고 금액 86만 원 취소하실 거 아니죠? 맞으신 거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고객님께서 86만 원어치 구입하셨어요. 진짜요? 네?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요? 어떡해. 진짜 감사합니다. 멋있다. 멋있어요. 자, 새 제품으로 좀 갖다 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포장 있어요. 제가 포장 예쁘게 해드릴게요. 저희 러쉬는 과대 포장을 하지 않거든요. 최대한 간단하고 심플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러쉬는 비닐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고객님 꼭 따뜻한 장소는 좀 피해서 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녹기 쉽거든요. 저희는 최소한의 보존제와 천연, 그것도 천연 보존제만 사용하기 때문에 박테리아 번식을 막는 셀프 프리저빙이라고 해서 유통기한이 짧은 게 특징이고요.
특히 SP 마크가 붙은 제품은 천연 보존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관에 유의해 주시면 정말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사실은 선물 포장은 따로 해드리지 않는데요. 고객님께서 오늘 너무 많이 구입해 주셔서 특별히 이렇게 네, 선물 박스로 네,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얄갱이가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옥수수로 만든 거거든요. 저희가 웬만해서는 이거 자칫 안 넣어드려요. 환경을 생각하는 러쉬, 박한 러쉬. 저희가 자연에는 후하지만 인간에게는 좀 까다롭거든요. 이해해 주실 거죠? 넣어드리겠습니다. 옥수수요? 이거 드시면 죽지는 않는데 죽을 만큼 배가 아플 거예요.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데일리용 아이라이너 넣어드릴게요. 무난하게 잘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많이 사주셔서. 저희 직원들 내일은 쉽니다. 매상 안 돌려도 될 것 같아요. 구입하셨죠? 일단 넣어드릴게요. 다음번에 저희 오시면 꼭 때 밀어드릴게요. 진짜 너무 아쉬워요. 오늘 한건 다 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